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이번엔 차량 바퀴 재질 논란에 빠졌습니다. 고무냐 금속이냐를 떠나 내년 상반기 착공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 수장들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사장 후보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로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선 준비나 조직 정비에 나선 각 후보와 정당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고수익을 믿기로 동포 여성들에게 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뒤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 목표 때문에 갈 길이 바쁜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이번에는 차량 바퀴 재질 논란에 빠졌습니다. 고무 바퀴냐 금속 바퀴냐로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게 단순한 재질 논란에 그치는 게 아니어서 복잡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윤장현 시장과 김민종 시 의원이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약속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분명한 것은 시의회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달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조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해주십시오. 논란의 핵심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 쓰일 바퀴를 고무로 할 것이냐 철제로 할 것이냐입니다. 바퀴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 듯 보이지만 바퀴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거대한 몸체가 숨어 있습니다. 바퀴 재질이 달라지면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고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면 토목공사의 규모 또한 바뀌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열차 운행 시스템 문제도 연동돼 있습니다. 고무 바퀴와 철제 바퀴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각각 한 개씩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총사업비 2조 579억 원짜리 대형 사업의 바퀴 문제는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에 끝낸 기본 설계에 이르기까지 고무 바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퀴 종류와 발주 형태를 조달청에 맡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철제 차량과 고무 차량이 경쟁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조차 특혜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시의원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달청의 결정을 맡기는 일이 예정대로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 상반기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있는 광주시. 1년이 넘게 걸릴 실시 설계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퀴 재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 수장들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사장 후보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적격자가 없다며 사장 후보자를 재공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부장도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어 두 번째 재공고입니다. 한편 어제 마감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는 6명이 응모했고 평생교육진흥원장에는 12명의 후보자가 응모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꽃샘추위가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차가운데요. 광주가 오늘 0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1.9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높아지겠는데요. 한낮은 햇볕도 내리쬐면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기온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 밖에 우리 지역에서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전남 대부분 지역 7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13도, 구례와 보성이 12도로 아침보다 기온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베트남 여성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6년 전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베트남 여성 28살 H 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시중보다 높은 10%가량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지인의 돈까지 빌려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여성은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언니는 진짜 많이 밀었어요. 우리가. 밀었어. 사람이 안 밀으면 이렇게 돈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돈 빌려 이렇게 많이 빌려주잖아. 당연히 그 서류 써야지. HC처럼 돈을 빌려준 베트남 여성은 모두 15명, 피해액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한테 빌려서 돈이 빌려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너만 나만 알아요, 그래. 피고소인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빌린 돈은 다 갚은 것으로 아내에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 돈이 그러면 이거 피해자가 있는데 돈이 또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거 모른대. 돈이 없대. 그냥 다 줬대. 돌려줬대.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베트남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의 모 고교 체육교사 4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영감독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며 여중생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경찰이 40여일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된 A 경감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여성을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줬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경찰은 직위 해제된 A 경감에 대해 별도의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36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박 씨는 휴대전화 업주의 친척인 70살 A 씨와 대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로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조기 대선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거나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의 호남 경선은 오는 2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판도를 가를 호남 대첩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광주를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꼭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이 국정농단과 이 국가 혼란을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보수 정당들도 호남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광주 전남 시도당을 창당한 데 이어서 이번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핵심 당원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연수지만 실제로는 조직 재건과 조기 대선 준비의 성격이 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다시 세워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바른정당은 오는 28일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호남에서부터 경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경선 룰 협상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등 조기 대선이 예열 모두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을 다녀간 지 10여일 만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안희정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대연정에서부터 선한 의지까지 새로운 정치와 젊은 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시거나 또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저는 싸우지 않는 정치 그리고 분노를 분노로 되갚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제 소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풀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선한 의지 발언 같은 경우 최근에 극단적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음으로써 저도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시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저의 본심이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의 본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정권교체 카드는 안희정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드린다면 저에게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광주 전남에서도 문화 관광 분야의 타격이 큰데요. 아, 지금도 사드 배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예, 북핵 실험과 미사일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는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한미 동맹은 중국을 적대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국방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 결정하고 또한 현재의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안보상으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새롭게 차기 정부에서는 튼튼한 안보 그리고 중국과의 오래된 협력적 동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야권 주자들이 이 광주와 전남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은 자주 하는데 표만 달라고 했지 지지율만 달라고 했지 지역 공약으로 내놓은 건 정작 없단 말이에요. 예, 지역 공약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시장님과 전남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의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수도로서의 광주의 발전 전략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 전략, 에너지라든지 지역에서 지금 전략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산업의 목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시장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략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00년 된 이 한양 중심의 대한민국 운영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면 모두 촌놈이 되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역 발전 전략을 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현재 충남 도지사입니다. 현재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고 했던 이 서울 패권과 서울 중심주의의 대한민국으로는 지역은 늘 어렵습니다. 세종시를 마무리해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꾀하려 했었던 우리 민주정부 10년의 그 정책을 이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최근에 9회 말 역전 홈런을 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또 그 9회 말은 언제쯤일까요? 어제전에 한 방송에서도 의미 있는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정을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 같으냐 이 질문에 저는 압도적인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71%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2위와는 무려 20% 차이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외연을 가장 넓힐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넓은 국민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의 소신과 신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단결시키겠다는 저의 소신과 신념이 국민들께 좀 더 깊은 사랑과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일터에서 보육 지원도 받는 직장 어린이집이 자치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북구청 앞 200여 평의 공영주차장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뭐 잘 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좀 많이 아플 때는 내가 괜찮은지 항상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정원 80여 명, 보육교사 5명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의 절반을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지원은 50% 이상이니까 운영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런 예산에 맞춰서 구청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엔 오는 7월, 남구청엔 내년에 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동구와 광산구는 당분간 위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원 육아에 적극적인 건 작년부터 부과된 이행 강제금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 전남에선 60여 개 대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6곳에 이릅니다. 예산상 문제나 부지 확보가 가장 큰 이유고 혜택을 받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장 어린이집이 더 확산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공감대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직장인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명상과 출퇴근을 겸하는 템플스테이가 광주 증심사에서 운영됩니다. 증심사는 최근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신축하고 오는 19일부터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5박 6일 일정의 출퇴근 템플스테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템플스테이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 후 출근했다가 퇴근 이후에는 저녁 공양과 명상 등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박선정 광주 남구 관광청 단장이 광주의 문화자산과 문화정책에 대한 성찰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박 단장이 언론에 실었던 글을 묶은 이 책은 광주와 도시라는 두 가지 영역을 주제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정책 대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 단장은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 재정 준비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준비 중인 4차 도서개발 종합계획에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까지 착실하게 이루어지면 오는 2018년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공청회를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을 끼인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행정자치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 목포 MBC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가기념일 섬의 날의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오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내 섬은 전남 2,100여 개를 비롯해 유무인도를 합해 모두 3,300여 개. 행정자치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공모에서 국민들은 국내 섬 통계에서 착안한 3월 3일을 섬의 날로 하는 게 좋다고 꼽았습니다. 휴가철인 8월로 정해 관광객 방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섬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활 영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고요. 한편 섬의 날 제정을 담을 도서개발촉진법이 올해 개정되면 상시 거주 인구가 있는 모든 섬에서 연륙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될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도 섬의 가치 재발견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섬의 발전이 결국 관광, 국토지킴이, 수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려진 섬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발전시키는 섬으로.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안에 섬의 날을 확정한 뒤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섬의 날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전남 연맹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는 우리 쌀 말쌀 조치라며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농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환수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강진도암의 유경오리 농장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지만 철새 분변에 의한 것인지 축산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는 잠복기간이 최대 2주에 이르는 데다 감염 경로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 발병 여부 등 농가들의 불안이 큰 실정입니다. 지난 5일 강진도암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반경 500m 이내 닭과 오리 1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봄은 언제 오려나 싶으시죠? 광주와 전남 국립공원엔 이미 봄꽃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거문도와 완도 보길도에 동백꽃이 피었고요. 무등산 약산사에서 용추계곡 가는 길목엔 이름 그대로 복과 장수를 빈다는 복수초가 등산객들에게 봄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꽃나무의 80% 이상이 개화한 경우를 절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선 길마가지나무와 봄구슬 붕이꽃이, 월출산과 지리산에는 얼레지꽃이 이번 달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무등산 평두매의 산자구가, 지리산에는 산수유가 만개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엔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시작되고요. 신안에선 다음 달 7일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봄빛이 이마에 묻어나는 3월, 튀어나는 꽃들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교육부 지원을 받는 11개 특성화 사업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성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곡성군이 산림자원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7 숲 가꾸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거버넌스 행정 강화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공모사업에서 중남미 이공계 대학생 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꽃샘 추위가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가운데요. 오늘 광주가 0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높아지겠는데요. 한낮에는 햇볕도 내리쬐면서 더욱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기온 더욱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계속 크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 밖에 우리 지역도 대기 메말라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13도, 구례와 보성 12도로 아침에 비해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물결 최대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보이면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